2023년 10월 15일 가정예배 인도영상입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유아, 유치, 아동부에 자녀를 둔 가정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주세요. 먼저 정한 장소에 가족이 모여주세요.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차단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영상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를 만족합니다. 내가 설령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내가 설령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여러분 낙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도 부끄럽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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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짧은 인생 살고 날아가는 인생 살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가운데서 그 영혼 가운데서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유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날아가는 인생 속에 할 것은 구속받는 것이고 구원받아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없다면은 어떡합니까?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냥 죽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그 안에서 구원받아 제자 되어 광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광야를 버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불뱀들이 많아도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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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여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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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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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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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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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마음, 한 단어, 결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나눔에 경청해 주세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